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요만한 건데, 이만큼. 그만큼 시장 투자 심리가 좋은 거예요. 예,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악재도 호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과거에 거예요. 보면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악재도 호재로 둔갑을 해서 끌어올리기도 네. 네. 하고, 어떤 때는 2년 후에 나타날 악재를 가지고 뭐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기도 지금 하고, 받아들여서 하고, 예. 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이 좋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빠지는 거 말고 예. 악재도 호재도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 시장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목이 압축된다는 거는 이걸 다 소화하고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것 같고요. 그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 사실 보면은 이건 있어요. 지금 연준 쪽에서의 어떤 자금의 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3, 4월, 4월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산을 푸는 줄어들고 게. 있죠. 예. 그런 건 있긴 한데 거기다가 예. 이제 7월 말에 실업수당 증액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고요. 하긴 그 돈도 주식시장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의 저축률을 보면 뭐 최고치로 증가폭이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금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참, 4월달인가 새삼스럽네. 5월달에만 해도 8,800억 불? 네. 뭐이 정도가 막 저금 저축은행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으로의 유동성이 아니라 이게 저금 쪽으로 그러니까 예금 뭐 쪽으로도 소비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렇죠. 내가 담아두겠다, 만일을 위해서 이게 이런 그게 게뭔 지금, 뜻이냐면 네. 3월달 우리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장이 그거 대기 매수를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대기 자금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금들이 지금 수준에 들어오냐?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해서 변화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7월 말에 끝나는 실업수당 증액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끝나버리면 그 자금들이 더 이상 투입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샀다가 목까지 찼는데 더 투입되는 부분이 없으면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그 관련된 흐름이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것 같은데 여전히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고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빼놓고 미국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7월 말에 끝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그 연기를 그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여전히 2천만 명이 실업자가 이번에 생겨서 이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그러니까 주식시장 말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 때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를 비롯 그미 행정부에서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연구 조사했던 IHM 같은 경우가 발표한 것들을 보면 미국의 9월 달부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원래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4월달 피크 찍고 쭉 빠져서 그냥 바닥 찍는 게 8월 초면 이게 바닥으로 끝나면서 그 1차는 데이터로 끝났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변화를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8월 뭐 넘어가고 9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3분기 말, 4분기 정도부터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연구조사 결과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언급을 했다가 요즘에는 그게 이상하게 바뀌니까 말을 안 하고 있죠.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점이 없는 상황에서 돈의 힘으로 해서 끌어올라갔더라면 이 돈의 흐름의 종착지 그러니까 종목별 압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죠. 종목별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채널K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그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도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등락이 있긴 했지만 한 0.9% 하락까지 코스피가 나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은 줄였습니다. 장 막판에 좀 매물이 좀 나왔던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14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2126.73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워낙 바이오주들이 셌었죠. 오늘 알테오젠이 정말 스타였습니다. 스타. 1.3% 정도의 상승으로 750선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종목의 흐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코스닥 쪽에 많이 좀 눈에 띄실 텐데 셀트론 헬스케어 5% 이상 상승, 알테오젠 오늘 25%까지 급등하는 흐름으로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압축은 우리 쪽에서는 그 연속성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 쪽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무엇보다도 코스닥 쪽은 바이오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변화 사항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의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은 아하, 외국인들이 좀 더 물량을 늘렸네요. 매도 물량을요. 이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물 쪽의 수량상의 점검 해보면은 여기도 별로 좀 변화는 크게 없이 4천 계약 이상의 매수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 장 막판에 코스피가 좀 밀렸던 부분은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더 늘어나면서 오늘 장 현물 시장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예, 인사드려야죠. 지금까지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